희귀한 씨앗이 있다면 지금이 신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자라면 한 계절 지나야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24일. 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 그러면은 그거구나. 비밀의 숲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그 맛을 기억하며 뭐 그거 그거. 드디어 과일이 왔나 보네. 그럼 그거 얼른 딱 심어줍시다. 일단 낫으로 시든 애들은 다 없애고 이번엔 적당한 크기로 농사를 지을게요. 5만원에 집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대충 이 정도 남기고 사줄게요. 희귀한 씨앗은 디럭스 성장 촉진제 해서 심었어요. 휘침. 어? 양펄 얻었다. 폭 줄어드네. 근데 스프링클러 있는 거 놀리기 뭐하니까 그냥 다 심어줄게요. 저번에 귀찮았던 건 홉 때문이지 않았을까? 홉이 매일매일 수확이어서. 휘침. 내가 중얼거렸다고? 잠꼬대했나 보네요. 겁먹은 것 같았는데 솔직히 좀 귀여웠어. 이빨이 아파서 문지를 금주게. 금달라 이거네 그냥. 이번에도 기차 꽝이네. 집 어린이방 추가해주세요. 이거는 단단나무 80개 해줄게요. 오늘 하루에서 8개 캤는데 5일만에 80개를 어케 모아. 나랑 놀러와. 단단나무 80개 미션은 사막강상 가서 얻기라도 해야겠네요. 자, 이에 문질러라. 발굴술. 어? 공룡알을 여기서 나오네? 공룡알도 얻기 힘든 거 아닌가? 그 공룡층에서도 잘 안 나오던 것 같던데. 우리 돌이 많이 자랐네요. 오, 폭탄 터질 때 밝아줘. 어? 나무도 부서지네, 폭탄에. 취침. 공룡알을 기증을 하지 말고 바로 부화기암 넣어볼게요. 그러면 또 낫겠지. 부화기에 넣었다. 작은 개가 셔츠 주머니를 새로운 집으로 삼았대. 귀여워라. 아니 근데 엘리오 초상 너무 예뻐. 이거 팔아서 차비 마련하고요. 그 스프링클러 다 사용하려니까 씨앗 다 사면 또 이렇게 탕진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나무를 이 나무 베면 단단한 나무 나오나? 아니네요. 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여기는 돌천지고 상자는 잘 없네요. 37층 보물상자. 어두운 카우보이 모자. 귀엽다. 바로 장착. 치모자 비슷한 것 같은데? 어? 공룡층인 것 같은데 여기? 오예. 공룡알 나왔다. 공룡층은 공룡 다 죽여야 되나? 어? 여기 고사리도 있네요. 오케이. 본키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삐침. 잡초가 퍼져서 농장이 피해를 입었대. 어? 석류 나왔다. 석류. 비밀 스파게티. 기증 2개. 늘보 해골. 뼈 보상. 석류. 보상은 금죽에 5개. 이제 사과 3개랑 송로버섯 하나 남았어요. 요 밑에도 있었구나. 이제 알았네. 요 밑엔 어떻게 가지? 여긴가? 여기네요. 이래봤자 12개여서. 근데 단단한 나무를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어야지 로빈 미션 할 수 있는데. 취침. 리빙 라지. 큰 집 완성됐나 보다. 오, 크게 살기. 오, 와우,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 여기로 내 침대가 이동한 건 아니구나. 이게 부부 침대고. 애들, 그러면 애가 최소 셋은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아, 너무 넓어졌는데? 내 달력은 열로 넘어갔네. 숲에 비스크에 들어갈 신선한 바다가재 한 마리. 거스, 별빵술집 주인 800골드. 거스 이런 거 좋아하나 보네요. 간단 명료한 거. 바닷가재 하나 챙기고. 사과도 열렸다. 오늘 뭐 하면 좋지? 그만 징징대기. 수채화 그려라. 이걸 오케이 하네. 응? 거스가 없네? 이제 나오구나. 12시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네. 자, 바닷가재 가져왔다. 500골. 단단한 나무는 망한 것 같으니까 포기할게요. 혹시나 스마피로 입력을 해봤는데 이게 모으기가 되네, 인정이. 이렇게 된 이상 꿀꺽한다. 금요일에는 요바에 대한 예배로 무건수행을 해. 아, 나중에 2만원 모아서 별빵을 사줘야겠다. 여기다 넣는 거구나. 꿀꺽. 2000골. 집 지하실 추가는 10만원이야. 너무 비싸고. 근데 이 숙성을 시켜야지 와인이 되게 비싸지더라고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집 개조는 뭐야? 아, 침실 벽 제거. 남쪽 방 추가. 북 방 추가. 추가까지 하면 이거 되게 커지겠는데? 눌러봐. 개조는 돈. 어머머.
어머머, 그냥 해주는 거야? 구석방 추가. 그냥 해주나 본데? 웬일로 공짜? 오, 웬일로 공짜? 아, 근데 우리 집 돼지 송로버섯 언제 만들어내는 거야? 보이지라노? 이침. 어, 우리 아이? 아니, 왜 저렇게 말하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지금 가격이. 그래. 어, 채집 레벨 10. 이거 식물학자 해줄게요. 그러면 이리듐별만 채집할 수 있대요. 이리듐 못 참지. 어젯밤에 잘 잤어? 방을 좀더 꾸며야 괜찮겠다. 아니, 어제 어떻게 됐어? 일단 애는 없네요. 과일 샐러드. 경이 인간 메시지 시스템 잘 몰라서 마법사에 부탁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 크로버스니? 크로버스? 맞네. 아, 이 편지지 귀엽다. 어두운 표지판. 오, 요거구나. 신기하다. 근데 여기는 땅 갈아놔도 며칠 지나도 안 없어지네요. 아주 차근차근 늘어가고 있어요. 어, 진짜 이리듐만 수확되네? 좋구. 나 요즘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리고 드디어 토끼랑, 아, 토끼만 사면 되구나. 8,000골. 토끼답게 비싸구만. 이름은 깡총. 아, 그리고 돈 모아서 25,000원짜리도 사야 돼요. 버섯도 이리듐, 와우. 좋다. 저특성 너무 좋은데? 돼지마차에 송로버섯 파나? 역시 없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중 하나지. 돼지도 마음에 들어 해. 그러면 채집 이리듐이 버섯 동굴에도 적용일라나? 어? 드워프 어수아비 귀엽다. 이거 하나 사줄게요. 그리고 제작법도 하나씩 사줘. 크로버스한테도 제작법 두개 사줄게요. 희귀한 어수아비 두 개만 더 모으면 되네요. 1, 2, 5, 6, 7, 8.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낚시만 말렙 찍으면 되네요. 취침. 조금 있으면 겨울이네. 벨브는 잠그고 잔해처리 잘 되어 있나 확인해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선볼게. 일 잘하구만. 어, 돼지 살찐 거 봐. 와우. 이마에 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 살 뒤룩뒤룩 쪘네. 이제 송로버섯 좀 찾겠는걸? 어, 송로버섯 찾았다, 돼지. 잘했어. 와우. 이리듐별 두 개. 너무 좋고요. 오잉 또 나왔어. 금방금방 찾네. 잘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번들 다 완성했어요. 사과도 있고. 미션도 다할수 있다. 아, 살구 빼고. 이제 차규기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슬라임 50, 단단 20, 금 하나. 하나 만들어주고. 아무데나 설치하고. 송로버섯 하나. 오케이. 아래 숲 산책하는 거 좋지. 내일 병원에 나 보러 와줘. 왜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는 좀 그렇긴 하지. 아까 팸이 자기 돈 없다 어쩌고 하던데 요즘 내가 버스비 많이 냈는댑쇼. 루이스의 냉장고 속에 사탕물 10개 넣으라 했거든요. 됐다. 오, 재빨리 설탕물을 안에 넣었습니다. 잠깐 우유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잘했어, 꼬마야. 마지막까지 나 샌드 드래곤에게 마지막 식사를 줘. 샌드 드래곤이 누구야? 어차피 이건 낚시도 올려야 되니까 일단 자정이거 해줄게요. 하피 이거 다 언젠가는 해야 될 미션인가? 이벤트 보기 위한 미션들 아니야? 근데 이제 건터가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고. 저번에 뼈는 다 했었거든요. 너도 농부해라, 싱긋. 너도 농부해, 나랑 같이 하자. 일을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키오키. 확실히 엘리오 집에는 잘 놀러 안 오니까 제 호감도 이벤트는 딱한 번밖에 안본것 같아요. 레아도 그렇고 우두머리 지내서 고대 해적의 물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와, 다 이리듐 등급으로 주울 수 있으니까 좋네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번들 완성하러 갑시다. 드디어 엔딩인가? 송로버섯. 보상은 핑크 케이크. 사과 3개. 보상은 히터. 아, 괜히 두개 샀네. 안 사도 하나 주네, 이름. 또로롱또로롱. 마지막 꾸러미. 잘 있어요. 경인. 안녕. 너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오, 드디어 옛날의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네요. 애들 여섯 춤추는 거 보소. 바이. 잘 가라. 굿. 바이. 굿. 바이. 주니모어들은 정령들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여이, 없어졌다. 주니모어도 막. 모래 드래곤. 아, 맞아. 이거 해야지. 오, 좀더 넓어졌나? 아닌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아무튼 이제 내일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겠죠? 2년차 가을 8일에 번들 완성. 취침. 아니, 근데 애는 언제 생기는 거야? 없는디? 경희에게 총애받는 농부. 요즘 다들 자네의 나눔 정신 칭찬하고 있네. 본연전이, 아니.
보안이 수년 전에 마을 회관 게시판에 쓴 물품들을 담은 소포가 사람들 집으로 배달되고 있다는데, 그 소포가 전부 자네 농장에서 붙였다고 확인되었네. 내가 했다. 오호, 주니모가 붙여준 건가? 그래, 기뻐해. 친애하는 고객님께 피에르, 캐시백, 340만밖에 안 해? 내가 얼마나 많이 샀는데, 역시 조자가 이런 우대가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오픈평에, 그리고 루이스의 5일. 공룡은 언제 태어나는 거야? 되게 귀엽다. 이 모래드래곤은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사막에 그 무슨 뼈 같은 거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게 모래드래곤이래요. 걔한테 마지막 식사가 태양정수래요. 걔를 주면 된대요. 애들 신났어요. 아주 풍선까지 띄우고 마을회관이 살아났어. 청경채도 심어져 있네. 마니가 제일 신났구만. 오, 주방은 거스가 차지하고, 역시 먹는 건 페미하고, 요 예술인들. 그러고, 대충, 건터도 왔네. 오, 저 조지도 왔고, 드미도 있고, 얘는 이제 여기서 일하는 건가? 야, 주인공 등장. 내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스타듀 영웅상? 뭔데? 오, 진짜 트로피 주네. 로컬 레전드. 레전드가 됐다. 궁시렁, 궁시렁. 누구지? 조자다, 조자. 모리스. 발작 소리 너무 귀엽고. 아, 모리스 도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뭐? 이거 안 좋아. 피에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이성적으로 행동합시다. 제대로 해결해버립시다. 제대로 해결해. 피에르 편을 들어주고 싶진 않지만, 75% 할인? 이번에 아니야. 끝장을 볼 시간이 됐다고 봐. 또시. 원시적이긴. 조자 직원은 전부 겁쟁이인가? 부들부들. 내 욕은 얼마든 해도 좋지만, 조자를 욕하는 건 용서 못해. 먹이업이라고. 또시. 잘하는구먼. 보트 너무 귀엽고. 아니, 생각보다 시원하게 주먹을 안 날리네. 이성적으로 해결하면 뭐가 낫을까요? 질보단 양이냐? 솜방망이 펀치, 냥냥 펀치.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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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지붕 뚫었어. 내가 열심히 고쳐놓은 여기 지붕 뚫었어. 이 선글라스 뭐야? 모리스와 그의 조자마트 패거리는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트로피. 얘들아, 아직 있니? 다 갔네. 뭐, 잠깐, 완성된 거 잠깐 보고 끝이야? 나 근데 왜말안 타고 그냥 걸어왔냐? 아, 여기로 온게 아니구나. 그냥 마을로 왔는데 이렇게 된 거구나. 샌디도 구인 광고를 하네요? 근데 저거 이벤트 해주는 것보다 그냥 제일 좋아하는 꽃 갖다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 말 타고 다니다가 맨몸으로 걸어다니니까 느리다. 아, 말을 여기다가 벗어줬구나. 와, 근데 이거 주머니 없었으면 트로피 못 받았나? 헤이, 루이스, 오일 가져왔다. 오일 가져왔어? 어디 보자. 질이 좋구먼. 매끈해. 허허, 고맙네. 750골드. 넌 훌륭한 농부니까.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 조자마트가 내게 준 스트레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런 작은 마을에는 각양하면 충분한데, 게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잡혀있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아닌걸. 너 바가지잖아, 그거. 조자마트는 아예 그럼 사라졌나? 벌써 이만큼 늘렸어요. 아, 맞아. 차극이 더 만들어야겠다. 차극이 만들어 놓고 송로버섯 다 넣어줄게요. 피침. 뭐야. 조자마트. 뿌슈슝. 아니, 근데 망한 지 하루 만에 저렇게 다 부셔진다고? 냉동피자 말고 맛있는 거 먹어. 아니, 걔는 여기서 혼자 뭐해? 경인, 가게 뒤편에 방을 열었어. 기회가 되면 와주게, 윌리. 그냥 있는 레시피 하나 줄까 했네. 태워 먹지 말게. 조지 매콤한 장어. 해외에서 배운 레시피야. 켄트도? 아, 내가 이거 번들 완성해가지고 다들 호감도 올랐나 봐요. 켄트 슈퍼 건강식. 맞네. 클린트. 콩 스튜. 피에르네 잡화점이 이제 주 7일 오픈합니다. 그래, 쉬지 말았어야지 원래. 경인에게 드미. 앵무조개. 다들 나한테 호감도가 올랐어요. 쟤 까마귀가 방금 포도를 물어간 거야? 와, 이 대가 있는 거 어떻게 물어갔대? 아니, 토끼가 왜 닭소리를 내? 사막은 비가 안 오네요. 저기 내가 저번에 뱃나무 자라고 있다. 자, 여기서 태양정수 먹어라. 정수를 요배 이만한 데 놓습니다. 눈구멍에 숨겨져 있는 쪽지 찾았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했구나, 꼬마야. 집 옆에 있는 목재 더미 밑을 확인해봐. 순한버섯 가져왔다. 120골.
안녕 안녕. 에밀 보면 안부 전해줄래? 마왕. 아, 코코넛 채즙도 이리듐으로 되네요. 채즙은 뭐든지 이리듐이구나. 근데 버섯 동굴은 해당 아니더라고요. 이거 하러 왔으니까 집 가고. 집 옆에 목재더미가 어디 있어? 아, 설마 이건가 이거? 아, 저기 손모양 되네요. 아, 뭔데? 나무조각 밑에서 클럽 카드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입니다. 지갑에 치워냈습니다. 클럽 지갑에 들어왔네요. 와, 이랬는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윌리한테 가볼게요. 근데 윌리 퀘는 윌리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아무튼 윌리 퀘는 여기 일지 안 뜨던데 이제껏 편지에 온 미션 중에서 이것처럼 안 뜨는 미션 없었겠지? 지금 바닷가 가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도 일단 가본다. 아, 잠겨 있네. 5시 안에 왔으면은 괜찮았겠다. 오, 됐다. 자정잉어. 1870 골드. 이 애매한 숫자는 뭐야? 이제 봄에 살구만 가져다 주면 되네요. 아, 그럼 나무를 가을에 심어놔야겠네. 겨울에 심으면 안 자라지 않나? 취침. 낚시도 10됐다. 마스터 오브 더 파이브 웨이즈. 모든 특성 만렙 찍었고요. 이제 물고기를 막 팔아서 돈을 벌 만큼 그렇게 잡을 것 같지 않으니까 보물이나 찾아줄게요. 박물관을 위해. 송로버섯 오일. 하나당 1500이네. 역시 비싸. 와인보다 훨씬 비싸. 하지만 이것도 숙성시키면 값이 달라지겠죠? 추워 보여. 좀더 가까이 와. 이거 뭐지? 바다수정이래요? 이거 처음 보는 거다. 58. 오, 아니, 오늘 운이 좋다더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두개 나왔어요. 블루오르 인해서? 이건 처음, 아, 플루오르 인해서? 이것도 처음 보네요. 18개 남았는데 공간 부족으로 끝. 일단 3개 기증이요. 빰. 빰. 보상은 결정 생성기. 일단 윌린에 먼저 와봤어요. 헤이. 침실 출입금지. 요 뒷문 들어갈까? 요, 아, 배네요, 배. 근데 망가진 배야. 이것도 돈 주고. 이게 진저섬이구만. 참 슬픈 광경이지, 안 그래? 아버지 배웠어. 50년도 넘게 함께했지. 물 위에 떠있기도 힘들어하네. 자제. 단단나무 200개요? 허허. 페른제도? 진저섬이 페른제도 이상한 앵무새로 에 그건 좀 이상한 앵무새로 가득 차 있대요. 아 그래? 어차피 오케이 해야 되는 거 뭐야? 이리디움 중에 5개, 단단나무 200개, 배터리 팩 5개. 원하는 것도 많은데 이리디움 5개, 배터리 팩 5개는 있는데 단단나무 200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고 오겠어. 생일 축. 이제 조디도 다 찍었네요. 하나 남아 있었는데. 생선 캐서롤이 너무 맛있대. 레시피 알아낸 다음에 독립해. 단단나무 3개밖에 없네요. 이건 그냥 아이템 코드로 200개 얻어줘야겠다. 이리듐 5개랑 배터리팩 5개. 아, 그리고 이 미션은 매주 월요일에 열린대요. 그래서 수요일에 확인하면 이틀이 이미 까여있는 거야. 몰랐어. 친구가 알려줬어요. 이 우리한테는 신 하나 다름없지. 몇몇 드워프는 평생 비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왜? 거기는 비가 안 내리나 봐요. 드워프도 이제 6개 됐다. 일찍 잘게요. 취침. 리듬 주게 기부. 아, 배터리팩 5개 기부. 단단나무 200개 기부. 모든 자재가 모였습니다. 밤사이. 아, 이런. 어제 하얀 얼굴 그러면. 플린트는 병원 갔나 봐요. 내 이름 사실 샌디 아니다. 그냥 명업상 좋아서 쓰는 거야. 근데 다들 샌디라고 불러서 이제 익숙해졌어. 아, 그리고 저번에 받은 클럽 카드가 이거 같은데. 그거 클럽 카드야? 그래, 이제 비켜. 돌대가리야. 출입하셔도 좋습니다. 오, 까먹고 있었는데 샌디한테 선물 주러 왔다가. 오, 뭐야 여기. 아, 카지노구만 이거. 칼리코제 캐블레 100코인 테이블이야. 규칙 설명. 20일에 최대한 가까운 주자. 딜러는 18이 될 때까지 계속 카드를 뽑지. 21이 넘으면 지는 거야. 아, 그래? 일단 해봐. 아, 코인. 아, 기계에서 코인을, 치 코인을 사야 되나 보네요. 아, 치 아저씨의 코인, 치 코인. 파일 위치 경위. 아, 이거 봐. 걸음걸이 26만 보. 선물 횟수 304. 보낸 날은 180일.
호미질 1418, 제작 아이템 1363, 만든 요리 3개, 재활용 쓰레기 100일. 아, 이런 것도 다 뜨네. 낚시 도전 횟수, 배송한 아이템 수. 오호, 쓸 데는 없지만. 이 보라색이 치코인인가 봐요. 드디어 만나서 반갑다꼬마야. 내 회원 전용 클럽하우스에 온걸 환영해. 너한텐 불꽃이 보였어. 그래서 선택한 걸고. 예술의 도감. 아, 얘가 붙은 거였어? 보물상자? 이봐, 끝없는 행운의 조각상을 하나 팔고 있는데 100만 원이요? 와우, 나 돈이 없어.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다 돌릴 수 있는 거구만. 남자, 이봐, 나 바쁜 거안 보여?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오늘은 내가 운이 안 좋군. 너무 많이 마셨어. 웰빅, 그 사람이네. 나한테 맨날 운세 알려주는 사람. 통이 큰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 1000코인. 이것도 코인으로 살수 있는 거네요. 실크에트 희귀 여수아비가 여기 있구나. 하나 일단 치코인 100개를 1000고래. 예, 100개만 일단 해봐. 이거 게임 해볼게요. 뭐야, 일단 힛13힛19 스탠드.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네. 두 배로 걸기. 힛 스탠드. 무승부. 오케이, 스탠드. 완전 도박이네. 오케이, 두배 걸기. 이런. 와우, 이런 느낌. 룰렛도 이것도 해보자. 10 배팅. 다시 10 배팅. 뭐, 는거 같은데? 더 많이 걸 거. 오늘 운이 좋던데. 늘었어. 그냥 계속 100 배팅해도 될것 같은데? 오, 1900. 일단 운 올려주는 건좀 먹어야겠어요. 그래도 체리는 잘 나오네요. 지금 2800까지 올렸어요. 하스님 3개도 잘 나오네. 오, 120. 16000 바로 됐네. 2만까지 벌고 손 떼야겠다. 오늘 별방울 3개는 안 나오겠지? 2만 됐다 따.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희귀연수아비 하나 사주고요. 실크헤트 사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줄게요. 실크헤트 딱 써주고. 그리고 이거 통이 큰 손님들 이거 해볼게요. 판돈 천. 아, 바로? 스탠드. 와우, 이겼다. 두 배로. 아, 이런. 바로 망했네. 아이고, 빵원 됐어요. 집 가자. 이 머신들은 다 10에서 100밖에 안 되네. 10이랑 100. 실크헤트 너무 귀엽다. 나 도박밖에 안 했는디? 이제 4번만 얻거든요. 1, 2, 3, 5, 6, 7, 8. 4번이 아마 겨울 축제 때 파는 눈사람 허수아비인 것 같은데? 저번에 돼지마차에서 팔던데 사둘 걸 그랬나? 오늘도 일찍 자기. 두리서 고치는구나. 피에르 캐시백 400원. 좋은 소식, 배가 다시 항해할 준비가 됐어. 자네 덕분이야. 뒤쪽 방에 언제든 들러주게. 근데 5시에 닫는 거 아니야? 와, 공룡알 진짜 늦게 보아한다. 헌액을 베풀어서 내 집안 정리 좀 해줄래? 뭐래? 농담이야. 젠장, 난 너무 늙었어. 여기서 이게 나오네. 무지개 비파편. 자동채집기 사줄게요. 자동채집기 그냥 여기다 둬볼게요. 아, 배 타볼게요. 얘는 천골이네. 마치 새 것처럼 수리됐네. 되게 좋아한다. 천골이구만. 비싸. 아니, 근데 요즘은 부자여서 천골은 뭐, 껌값입니다. 아, 윌리가 운전해주는구나. 뭐야? 여기서 요섬? 요섬은 아니고 저 멀리인가 봐요. 수드에서 이런 광경을 볼줄 몰랐네. 여기다, 여기. 여기 같아요. 화산이 펑펑 폭발하는. 공룡도 있다, 여기. 여기 야자나무들이 있는.
개들 봐. 아, 여기 주니모 오두막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없네. 정동석. 앵무새도 있고. 여기는 뭐 없네요. 근데 왜 얘만 다르게 생겼지? 뭐야. 원숭이. 원숭이는 아니고, 원시인 같은 거네. 거북이도 있다. 뭐가 이렇게 숨겨진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토템 있나 보네. 여기 오른쪽에는 들어가지네요. 호두다, 호두. 아, 청나라 고사리도 있고. 이것도 없어지네. 호두, 황금 호두. 하나. 이거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되게 많대요. 또 뭐야? 굉장히 모르겠는 게 되게 많고요. 여기 옆에도 길이 있는데? 되게 넓은데? 여기도 모르겠는 표시들. 어두운 구름에 울때 여적을 시작하라. 보석새 넷을 찾아나서 동서남북 하루에 한 곳씩 내 문에 그들의 선물을 놓아라. 그렇대요. 여기 위는 뭐지? 앵무새다. 쏘. 뭐야? 일단 계속 저 사람이다. 호두 하나. 끼액 호두 끼액 줄래? 예. 호두를 먹어버리네. 저 사람 내려오나 그러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소년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앵무새 말을 한다. 앵무새들과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줍음 때문인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앵무새들과 친해지면 소년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호두를 모아서 앵무새 먹이로 줘서 친해져라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불은 또 뭐야? 불은 또저 위로 갔어. 아, 저기 깃대에 약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앵무새가 왔네요, 갑자기. 위로 갔고요. 여기 왠지 파면 호두구만. 여긴, 진짜네. 여기도 뭔가 천이 있었는데, 네모나게.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이것도? 아, 이건 아니네. 여기는 끊어져 있고, 요안또 뭐야? 뭐, 눌리는 게 없네요. 나가고, 계속 위로. 따라가. 요쪽으로 들어갔어요. 뭐야. 가버렸어. 난못 가는데? 뭐야, 물? 아, 물 뿌리개, 그러면. 아, 물 뿌리개로 길을 만들 수가 있네. 저 앞에서 올걸. 뭐야. 이거 슬레임이야? 호랑이 문이네. 저 멀리서 막 불도 날라고. 벌써 8시 20분이야. 천둥 애들도 막 있고요. 터진다, 쟤. 오. 일단 나가. 나갈게요. 여긴 다음에 오는 걸로 하고. 왼쪽엔 뭐 있나? 저기도 호두 있다. 와, 되게 넓은데? 일단 여기 파봐. 여기 호두. 여기가 섬 끝이고요. 이번엔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도 이런 게 있고. 뭐 없네? 여기? 아니네. 일단은 집 가야겠다. 집 가서 자양강장제랑 그런 것도 챙겨올게요. 저기도. 여기도 있을 것 같아. 빰. 그러네. 4개. 10시 반에 출발해볼게요. 예. 이번엔 윌리 머리가 안 보이네. 아, 그럼 여기로. 호란 줄기, 이런 거 아까 얻었나? 몬스터 줄기가 얻었나 보다. 피침. 특별보드로 페렌제도 날씁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일들. 아, 페렌제도 날씨도 알려줘? 화면 귀엽네. 소스의 여왕 블랙베리 코블러. 아니, 자동차 집기를 안에다 넣어놔야 된대요. 막 켄트랑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네. 와, 이제 고대 열매 요만큼 늘렸어요. 내 손장님이잖아. 아씨, 5시까지야. 맨 여기 서서 뭐해? 박쥐를 봤어. 날라다니는 게뭐 어딘가 있어. 나 7시인데 그냥 자줄게요. 진저선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 와인 2만원. 사람이 붐벼. 그래도 센 불로 가야지. 오랜만에 보면 좋을 거야. 즐기고 내 걱정 안 해도 돼. 세 명 마요네즈 정말 싫어해. 싹 들어있네요. 좋다. 샌디랑 에밀리가 나와 있네. 오늘 샌디 생일이던데 그래서 에밀리가 왔나 봐요. 하루 일시니까 너무 좋다. 만족스러워. 요즘 스타주 날씬 어때? 거기 꽂힌 향이 너무 좋더라. 생일인 거티안 내네. 짐 줘야지. 생일 축하. 오늘 쉬네, 그러면. 바로 해변으로 갈게요. 여기 보금 신난다. 얘 생겼으니까. 호두 10개네. 거북이 깨워. 거북이 깨워준대요, 호두 10개에는. 일단 위쪽 가볼게요. 여기. 오늘은 준비해왔다. 빵. 파인애플씨앗? 아이고. 얘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들어가 볼게요. 뭐야? 쟤도 아프네. 어제 따라오라고 한애 아니었어, 쟤? 불 죽였고, 황금어도 나왔네. 여기 또 이렇게 물 뿌리고 지나가시고. 그래도 박쥐나 용보다 얘는 귀엽기라도 하네요. 저 오른쪽엔 버섯이 있다. 터트리면 뭐지? 철광석이구나. 쟤도 호두 준다. 새로 만난 몬스터 죽이면은 황금어들 주나 보네요.
뭐야 이건? 인걸불 파편? 뭔가 굉장히 넓어요. 일단 계속 가봐. 아층 표시도 되네. 구리광석? 이건 뭐야? 일단 인걸불 파편만 캐줄게요. 저런데 물 뿌리면서 지나가면은 호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아 상자구나. 어? 무리가 바꿔 나왔다? 여긴 몇 층까지 있을라나? 어? 뭐야? 드워프잖아? 이 산은 내 선조들의 고향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위대한 문명에 폐허해서 지내요. 인걸불 광대신발. 100개? 더 먹기 위해 땅을 파게 만드는 맛. 공격력이 오른대요. 아 섬. 아 만골. 진저 에이. 일단 제작법 2개 사줄게요. 아 12시구나. 가야겠다. 이제 진짜 집. 용의 이빨. 이거는 뭐야? 마그마 버섯. 일단 취침. 어? 우리 곧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경희에게 사망해서 너무 지루해서 편지 썼어. 스프레 에시피 곧 나보라 똠카스프 샌디. 해 도마뱀이 부화했습니다. 아 용 공룡 나왔나 보네. 용용이 용용이 드디어 부화. 안녕. 공룡을 하나 더 있는 것도 부화시킬게요. 품평에 왔어요. 저번에 1등을 못했으니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걸로. 이리듐별로 다 갖고 왔고요. 요런 느낌 어때? 화려하죠? 바로 평가해주셈. 다 채집이라 점수는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아요. 이리듐이어도. 아 내가 맞고 있어? 에이. 어? 111점으로 1등이구나. 아 스타터콘 1000개. 오케이. 이 정도면 1등하네요. 근데 딱히 살 게 없어. 저번에 다 산 거여서. 카펫 샀는지 기억 안 나니까 카펫이랑 해바라기는 샀어. 그냥 해바라기 하나, 해파파파 하나 이렇게 해야겠다. 취침. 자동채집기 하나 더 사줄게요. 닭장용. 아 뭐야 이거 잘못 샀잖아. 버려. 어? 아 안 버려져. 할 수도 없고 뭐야 내려놓을 수도 없네. 아이고. 닭장에도 자동채집기 해놓고. 어? 이벤트다. 짜잔 내 최신 작품 디럭스 포스터. 아 이거 단단한 나무 80개 이벤트구나. 로빈? 기둥에게 왜 있는 거야? 그냥 아름다운 때문이지 미쩍 녀석. 답답한 소리 하네. 답답한 소리에. 아 모자 너무 모자 너무 솟아있네. 완벽해. 그래 쟤 삐졌다. 삐졌어. 싫어. 뭔 6개야. 셋이서 잘 수 있는 침대인가? 일단 제작법들 좀 사줄게요. 다 샀다. 디럭스 이거 6,000원이네. 항모도 빻는 거구나. 맞아 얘는 비 오는 날에도 일하더라. 얘 프로그래머였지? 맞아. 농장 수입 덕분에 내 돈으로 하는 거야 그거? 오늘도 일찍 잘게요. 로빈 목재. 어? 둘이 색이 다르네. 앵무새 색이 다양하네요. 어? 여기는 뭐야? 어? 이거 우물 아니야? 아 여기 낚시되나 설마? 어 낚시되네요. 어? 일지조각. 1일째 배를 잃었다. 자비 없는 바다의 폭풍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포효로하다 낯선 해변에 도착했다. 내 서운도는 비명사에 있지만 난 삼을 하나 맞다. 어찌됐건 여기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어? 그 원신 앵무새 말하는 그 사람인가 보다. 여기서 낚시하면 요런 거 계속 나오는 건가? 어? 근데 여기서 물 채울 수 있나? 아 채울 수 있다. 아 그리고 이거 꾹 눌렀으면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오늘은 진행만 쭉 해볼게요. 애들이랑 안 싸우고. 아 아니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나도 발목을 잡네. 여기도 되나? 아 여긴 안 되네요 낚시. 일지조각 또 얻었다. 6일째 굶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물가에는 먹을만한 생선으로 가득하다. 가오리도 잡았다. 황금오도도 몇 개 낚았다. 온 섬에 자라고 있던데 앵무새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건 뭐지 이거는? 안 눌려지네요. 여기도 두더지 사네. 빨간 두더지다. 염색도 했어. 어? 근데 호두는 안 주네요. 새로 죽여서 줄 줄 알았는데. 드워프. 여기서 인간을 본 게 몇 년이나 되었군요. 여기도... 아 여기는 딱 물 채우는 용이구나. 주전자? 아니 물 뿌리게. 얘네 여럿이라 성가시긴 하다. 그래도 용보단 나아요. 7층 화상 입었네. 어? 호두 나왔다.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구나 호두는. 여긴 추우가 저 위에 있나봐요. 이 위에 봐봐. 어? 없네? 아씨 뭐야 속았어.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기계 많아.
우튼 뭐야? 아 너무 느려. 아 12시네. 어 저기 상자 있는데. 몰라 일단 들어가봐. 어 뭐야 나왔다. 어 아 무지의 파편. 뭐야 왼쪽 칸에 무기나 도구를 넣고 오른쪽 칸에 보석을 넣으세요. 아 갤럭시 소드 넣고 보석? 무지의 파편? 어 60에서 80인데 저거는 뭐야? 20개? 아 이게 무기 강하구나. 한번 해볼게요. 흡혈, 흡혈이 생겼다. 옷갱이도 되나? 이런 애들도 다 되나 보네요. 반지 두 개 결합도 좋다. 일단 오키. 호두나 따고. 뭐야 이거? 아 여기구만. 오케이 농장으로 돌아갈게요. 생강, 취침, 플린트 금주개, 배터리팩, 펜, TV 리모컨 때문에 소파에서 일어나는 게 귀찮다고. 와우. 어 이거 자랐다. 알콤보석 베리. 아 배터리팩. 은인인걸. 400골. 아 이거 이제 봐줬네. 금요일인데. 어 뭐야. 섬의 재료 열대요리. 토란을 100개. 와우. 이거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진저섬 앵무새. 둘 다 못할 것 같아요. 안 받을래. 아니 금요일에 클린트가 쉬어요. 그 엔딩 본 이후로. 여기로 들어와서 어두. 아 여기 막혀있네. 저기 위에 뭐 있나 했네. 이게 끝인가봐요. 여기는 여기는 딱 강화용인가봐. 그러면 아이템 코드를 불러와서 한번 다 강화해볼게요. 곡괭이랑 무지개 파편, 악력, 호미도, 효율, 갤럭시 소드 또 할 수 있나? 괜히 한번 해봐. 기술자, 물뿌리개, 효율, 도끼 강력, 낚싯대는 보존. 네 개 나왔으니까 더 해볼게요. 효율, 신속. 아 이게 추가가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바뀌나 보다. 살충 특성이 하나인 것 같아요. 무한 엥? 야 진짜로? 너무 좋다. 이거는 이대로 있어야겠다. 얼목기 효율 고고학자 마스터. 왠지 지금 강력 고고학자 살충 무한 얼목기 마스터가 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여기는 그러면 10 칸까지밖에 없는 것 같고. 호두를 어디다가 다 숨겨놓은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위? 어 뭐야? 어 왜 여기로 나와? 저기에 길이 있었네요.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이게 길이었어. 와 호두 찾기는 진짜 어렵겠는데? 어 나 11개 아니야? 거북이 해보자. 거북이 깨워줘. 어떡해. 꿀잠 자고 있는데. 오케이 도망갔어요. 어.. 아 진저섬에서 다들 농사 짓는다 그러더니 그게 여기구나. 어.. 넌 20개? 잘 꽂지요. 아 여기 집을 지어? 헉, 여기서 살 수 있구나. 요 위는? 어 진저섬 진짜 크다. 앵무 급행. 여기 왼쪽은 일단 호두 하나. 어, 여기 동굴도 있네요. 뭐야 이건 또? 이거 순서대로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다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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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호두 3개. 여기서 웬 슬라임이 살아? 돌 깨면 올수 있네요. 이렇게 가면 뭐 있지 않을까? 호두. 호두 하나. 이런 식으로 숨겨놨구만. 저기 왼쪽에도. 아, 왼쪽은 안 가지네. 얘는 뭐야? 뭐지? 어깨니 해볼까? 어! 없어졌다. 아이고, 뭐야? 근데 수확이 안 돼. 아, 호미로 하는 거구만. 생강이래요. 생강이 왜 이렇게 움직여? 호두. 이게 뭐야? 문 뒤편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최고의 호두 사냥꾼만.
100개 먹으래, 100개. 여기 바닷가도 갈수 있네. 이 뒤에 또 호두 하나 있을 까? 역시. 사람이다. 헤이. 오, 손님? 어허, 머리가 미역이네. 이리 오렴, 아가. 손님이 온지몇 달이나 됐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을 뻔했단다. 그래, 여기 온 김에 부탁 하나 할게. 오너라. 남쪽 해안가에 난파선을 보았니? 내 남편이 배웠단다. 해적이었지. 본 적이 없는데? 좀 여기 있었단다. 뼈나 지키면서. 띠용! 유품? 기다리렴. 집이네, 집. 생선 말리는 중. 파도에 떠밀려 오래된 사진이야. 어?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앵무새 말하는 그 사람이지 않을까? 어느 병사의 빗바랜 사진. 어떻게 봐, 이걸. 볼 수도 없어. 집은 못 들어가네요. 어디 남편의 유품 찾기. 여기 X 표시. 뭐야? 역시 호두. 얘는 뭐야? 선글라스 낀 누구지? 새총으로 잡아야겠는데? 여기 호두. 진저섬이 근데 더 어두운 것 같아. 아, 이게 난파선이구나. 얘 뭐야? 홍합을 이렇게 캐네. 호두다. 또 호두. 또 호두. 그냥 호두는 몇개 빼고는 이렇게 랜덤으로 얻나 봐요. 일단 집. 취침. 조디 비료. 이리듐 도끼로 하나 업글 해줄게요. 가장 달콤한 거 가져왔다. 좋아하네. 좋아하는 건가? 뭐야. 이걸 주네요. 뭐더라? 별방울. 최대 기록이 상승했습니다. 오, 많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네. 이거 하나 얻고 끝인가 봐요. 뭐야. 왜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말하나 봐요. 뭐야. 너는 새 친구? 뭐야, 저번에는 가만히 있더니 앵무새 두 마리 도와주니까 좀 오나? 괜찮아 보여. 꽥! 네가 새 친구인지 물어봤어. 그래서 맞다 했어. 어쩌다 여기 오게 됐니? 아, 생각보다 어린애구나. 아저씨가 아니라 어린애인가 봐요. 큰 폭풍, 파도, 번개, 엄마, 아빠, 바다가 삼켰어. 난 해변으로 떠밀려 올라왔어. 아니야. 그건 그냥 꿈이었어. 그치? 아니야, 난 여기서 태어났어. 새 친구들이랑 똑같아. 맞잖아. 몇 살이야? 우린 그렇게 안 세. 우리는 황금우도 몇개 먹었어? 라고 해. 3729. 맛있나 봐요. 만개 먹어야 장로 될수 있어. 그냥 나가는 거야? 있지. 나 기억났어. 내 이름. 난 레오야. 레오라고 됐네요. 나 오늘은 슬퍼. 가서 놀아. 나 슬프게 둬. 예. 아무 말도 안 하네. 뭐야. 불에 산 괴물들이 두개 가져갔어. 아, 제가 힌트를 준다 했거든요. 호두가 어딘지. 거기 던전에 두개 남았다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낚시해도 잡힌대요. 아무 데서나. 뭐야. 여기 반짝거리는 거못 참지. 호두 잡았다. 낚시로 다섯 개 잡을 수 있대요. 두 개. 세 개. 뭐야, 이거는? 솔백 안팽. 여기 또 생겼다. 호두, 네 번째 호두. 두 개만 더 모으면 20개 되네요. 그럼 여기 집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양서류 화석. 마지막 호두, 다섯 번째. 그러면 낚시로 잡을 수 있는 호두는 다한것 같아요. 얘는 몇 개지? 얘는 10개네요. 일단은 근데 여기 집 먼저 짓는 게 먼저일 듯. 여기 던전에 두개 있다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또 뭐야? 얘는 다섯 개 주면 뭐 하지? 앵무새가 계속 생기네. 호두다. 일자일제. 2주씩 하면서 황금호두를 찾는 법을 좀 익힌 것 같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래에도 단서가 보이고 나뭇잎에도? 나뭇잎은 발견한 적이 없는데. 화산 근처에 나무 위에 있는 호두. 쏴서 떨어뜨릴 수 있구나. 새 총을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호두가 보이면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오케이. 꿀팁 감사해요. 이제 집 가야겠다. 새총 미리 챙겨놓고요. 취침. 밤사이. 밤사이 당신이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그냥 랜덤 돌릴게요. 이런 거 나왔으니까 피스타치오로 해야겠다. 피스타치오. 예. 게살 케이크. 모든 게잘 됐어. 이제 피스타치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어. 피스타치오 있니?
자고 있습니다. 잘 자렴. 저 싸는 것도 피스타치오 색이네. 우리 이제 온실에 심은 것도 열매 자랐네요. 와, 오늘 나온 씨앗 심으니까 이만큼 됐어요. 많이 채웠다. 아, 그리고 옆에는 그냥 과일나무가 심어진다던데? 와, 이거 정렬 버튼 누르니까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프롯기사 시절이 그리워. 온개개곡을 누비며 사람들 만나고 라디오 듣고 그랬는데 찜 버스기사잖아. 이즈음. 우리 나와있네. 비가 오면 이상한 새들 놀러와. 내가 말을 걸면 다들 도망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가 봐. 힌트 알려주셈. 북쪽에 11개? 오호, 이런 거를 새총으로 맞출 수 있나 볼게요. 어? 뭐지? 안 되는데 쇼? 저 위에서 해야 되나 보다. 이 위층에서. 요 다리, 아, 이 다리를 건너가서 먹는 거구나. 이거 새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안 되나? 안 되네요. 일단 여기 거북이 비켜주는 그쪽으로 가볼게요. 어? 아, 지금 20개구나. 이거 하자. 잘 꽂히요. 아, 뚝딱뚝딱, 뚝딱뚝딱. 오, 뚝딱뚝딱 짓네, 진짜. 그러면, 오, 좋은데? 주방도 있고요. 오, 불도 켤 수 있어. 그리고 자면은,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서 자면은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서 좋겠네요. 여기도 나중에 새 오나 본데? 일단 여기 집 앞 정리 좀 할게요. 나도 여기다가 농사를 짓더라고. 여기 배송 상자도 바로 있네요. 네, 이걸로 맞춰볼게요. 어? 어, 안 맞네? 안 되는디? 일단 집. 삐침. 피스타치오 밥은 오늘 내가 챙길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농장 운영에 집중해. 이야뽀. 전갈잉어는 또 잡아본 적이 없네요. 사막에서 잡힌대요. 또 자고 있네? 알아서 세비가 잘 키우겠지 뭐. 와, 오늘은 또 이만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리 좀 돕기 됐고요. 이번엔 이리 좀 곡괭이. 어? 레오 돌아다니네. 안녕, 잘 지내? 오늘은 바로 서쪽 탐방 해볼게요. 여기 동굴 들어갔던가? 어? 아니네? 개굴개굴 누구? 내 집 앞 땅 돌보는 농부가 친구? 후, 꾸륵. 한때 땅에 신선한 먹이로 많았다. 휴, 다시 많이 보고 싶다. 우농 그거, 맛있는 그거. 아니요? 우농색? 농색이 뭐야? 일단 농사 먼저 지어볼게요. 파인애플이랑 토란 한번 심어줄게요. 요렇게. 아, 저 호두는 새총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안 되네. 아, 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네요. 먹고. 어, 호두 나왔다. 어, 여기 뒤에도 숨겨져 있네. 먹고. 얘는 왜 새총으로 안 잡히는 거야? 아, 되게 빠르네. 일단 집 취침. 피스타치오 냄새 맡아봤어? 목욕시켜야겠는걸. 어, 화이팅! 맨날 자네요. 아침이라 그런가 봐. 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 공룡알 나왔네요. 와, 이제 요만큼 채웠어요. 거의 다 채웠다. 어, 일로 들어갈 수 있네. 어, 뭐야, 들어갈 수 있네? 호두 4개 모았다. 아, 얘는 접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물건으로 구멍을 덮어야 된다는데? 가구 같은 거 가져와야 되나 봐요. 해가 화나 있을 땐 밀림으로 가는 게 좋아. 잎사귀 밑에 있으면 해가 우리를 못 찾아 속일 수 있어. 하하. 힌트 좀. 단단한 황금색 물체 속에. 아, 맞다. 이것도 도끼로 하면 된대요. 요 볼록한 거. 어. 이게 호드랬어. 어, 5개 모았네요. 아까 5개 달라는 애가 하나 있지 않았나? 얘는 20개면 어, 리조트를 지어준대요. 아, 맞아. 얘한테 이 남자 사진 보여줄까? 전쟁유품? 아, 선물로 주기네. 이거 안 되겠다.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줘볼까? 어때? 아, 잘못된 사람이라고 뜨구나. 오케이. 얜 10개 다리 수리. 얘가 5개네. 다리 지어. 아, 여기 다리 지어준다고? 굳이 싶은데? 일단 아니요. 여기. 여기도 있대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찾아야겠다. 얜 10개. 거래소. 웬 거래소? 여기? 여기는 아니네. 여기? 여기도 아니네. 어, 여기 있을까? 오케이. 나는 근데 이 잔디도 파지는지 몰랐네. 어? 5개는 뭔데? 편지 배달. 아, 편지를 여기까지 배달해주나봐요. 활강석 반지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게 자석 겸용이 돼서 좋더라고요. 하나 끼고. 그리고 빨간 거 어쩌고 한 거는 멜론이라네요. 멜론 하나 챙겨줄게요. 취침. 아직 아빠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피스타치오는 잘 돌보고 있어. 그냥 많이 새로워. 와, 13만원 됐네. 어, 조지 이벤트인가봐요. 다 칠았네. 이 지옥 같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가 책 꺼내드려야겠다. 꺼내드렸나보다.
고맙네 아가씨. 한숨. 30년 전 난 탕하에서 일하고 있었지. 광물 한 층을 더 깨야 했어. 다이너마이트 한 막대를 설치하러 들어갔는데 미끄러져 떨어뜨렸지. 땅에 닿는 순간 터졌어.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구나. 그때부터 못 걸었대요. 그런 거라네. 아마 그냥 내가 늙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맞아, 봄철에 당만큼 재빨랐을 거란 걸 알아더라고. 사고가 있었구만. 잘해줬네 젊은 아가씨 고마워. 이렇게 늙으면 나를 배려할 거란 생각 못할 때가 많아. 뭐야, 웬 선물? 선물이 되게 많은데 쇼? 이거 두 번째 이벤트야? 연이어서 나오네. 경희? 이게 다 뭐라, 무슨 장난이라도 하는 건가? 제가 안 했는데 쇼? 할머니께서 계획했어요. 난 몰라. 아 리크 그거구나. 아 리크 내가 준 그거구나. 섞어져. 참네. 어이가. 아무튼 생축이요. 오늘 나 생일인가? 맘에 들어. 오 하트 3개가 한 번에 찼어요. 역시 생일 선물. 할아버지가 널 싫어하길 원한다면 민들레를 줘. 그렇구마잉. 아니 근데 다리 다친 사람한테 그렇게 한숨을. 와 먼지 정령 50마리 이거 괜찮네요. 하지만 요즘 진저선 탐방하느라 바쁜데. 일단은 수락해둘게요. 이리드 공격 게임 받았고 이번엔 물 뿌리게. 미안 나 오늘은 수줍어. 아 그러고 보니 레오도 하트 생겼네요. 뭐 좋아하나? 힌트 좀. 서쪽의 농장에 5개 자라고 있어. 아 맞아, 호수아비로 막아볼게요. 하나 도와줄 거 위에서 뽑아와야겠다. 어떠냐? 짠. 오케이 드디어. 황금어두. 여기도 있다 뭔가. 여기도 각? 오케이. 저런 바닥 무늬를 잘 봐야 되네요. 여기도 가운데. 그러네. 얘 10개 앵무급행. 앵무급행이 뭐지? 일단 이거 말고 위에 쪽 해줄게요. 여기도 있다. 오케이. 여기도 왠지 길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낫으로 해야 돼? 아니네.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저 위에 표시 있잖아. 됐다. 하나 얻었는데. 오케이. 됐다. 잘 숨겨놨구만. 너가 원하는 게 멜론 맞니? 분홍. 예. 키워서 돌아와야 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키워야 되나봐요. 엥? 여기에 생강이 자라네. 다리수리 맡깁시다. 룰룰룰루. 똑딱똑딱. 땡수. 이것이 설마 화석인가? 뺏조각이네. 화석화된 늑골. 약간 진저섬 버전 채석장 같네요. 화석화된 다리. 저 위도 보고 갈 수 있고. 설마 앵무 급행이 여기 오두막길이 이동시켜주는 건가? 거기 누구 있어요? 이러는데? 뭐야. 이거 돌 깰 수 있구나. 누가 갇혀있나봐요. 근데 겁나 오래 쳐야 되네. 이리 줌인데 이거 깨지지 않을까? 이게 왜 안 깨져? 집이나 가야겠다. 다른 것을 써보자.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줘. 뭐야. 일지 조각을 읽었는데 여기 표시돼 있네요. 이게 보물지도도 나오는구나. 근데 이 화석화된 늑골은 박물관에 기증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건 안 써져 있어서. 진저섬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봐. 일단 자고요. 피스타치오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바이크에 연결할 사이드카고에서 같이 타러 갈 수 있겠다. 완전 천천히 달려야겠네. 나도 피스타치오랑 인사하고 싶은데 얘 낮 1시에도 자더라고요. 경희에게 드미, 도미. 체리나무랑 살구나무 하나 사줄게요. 진짜 나무 심을 수 있네. 대충 심어줄게요. 그리고 멜론씨앗도 하나 심어주고. 키우고 있나? 네. 키우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조금해. 통통 커지면 돌아와. 너 오리깃털 좋아한다며? 나 이거 좋아. 둥지에 가져다 놔야지. 너랑 비슷한 다른 사람들 만나봤어? 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안 해. 내 친구들하고 있는 게 안전할 거야. 코코넛 열리네.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끼? 호미? 너 아니고. 낫? 이건 안 통할 거야. 낚싯대? 너 아니고. 칼? 갤럭시 소드 어때? 새총. 새총이었구만. 누구셈? 왠지 저 옆에 텐트에서 살 것만 같은 사람. 고마워요. 난 이제 끝이라 생각했는데 몇 달씩이나 이그 동굴에 갇혀 있었어요. 안에 먹을 건 있었나 보다. 동굴버섯 샐러드 한 번이라도 더 먹었다가 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너무 즐겨. 버섯을 계속 먹고 살았나 봐요. 아무튼 난 스네일 박사라고 해요. 스네일 교수. 박사?
박사랑 교수는 차이가 좀 있지만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이 섬의 동식물을 조사하고 있었죠. 참으로 놀란 곳이에요. 그럼 난 텐트로 돌아가서 좀 씻어야겠네요. 아무래도 버섯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시원할 때 놀러 와요. 오케이. 히히 안녕히. 어우. 들어가 볼까? 뭐야, 버섯 동굴이네. 가수집. 역시 마을에 있는 동굴은 이것도 파야 되겠죠? 오케이. 마을에 있는 동굴은 나중에 박쥐 동굴로 바꿔야겠어. 저거는 새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안 되네. 일단 다리 건너서 호두. 저긴 어떻게 건너가지? 다른 데 길이 있겠죠? 박사님 보러 가보자. 여기 살지 당신? 맞네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현장 사무소입니다. 프로페서 스네이 갑자기 왜 용어가 됐냐? 보시다시피 꽤 비어있죠. 갇히는 바람에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설마 화석? 화석인가 보다, 이 사람이. 뼈에 관한 예, 맞네, 고대뼈. 미라된 표본. 오케이, 보상 두둑히 좋지. 안녕하세요. 기증하기. 요렇게 하는 거야? 자리도 알려주네요. 더 넣을 데도 없나 봐. 따로따로구나. 곰이랑 뱀이랑 박쥐, 개구리 이렇게구나. 나머지는 할게 없네. 새로운 경지군요, 경이. 이렇게 완벽한 표본 흔치 않죠. 고마워요. 힌트. 있죠. 선광냄비로. 그거 여기서 갖고 다녀야 돼?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힌트. 선광냄비밖에 없네. 섬 측량. 섬에 있는 보라색 꽃의 수. 보라색 꽃이 있어? 일단 준비됐다. 뻥쳐봐. 22. 진짜로? 잘 찍었죠? 불가사의? 17. 내일 시도해보래. 오케이. 찍는 게 좋겠네, 저거는. 선사시대 견갑골은 박물관 기증이구나. 먼지 저장 처치해줄게요. 취침. 클린트 구리주게. 경희에게, 이거 영영에 전화하지? 이건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켄트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러 가볼게요, 한번. 형광냄비 챙겨줄게요. 커피 좋아하네? 주려던 건 아니었지만. 기증. 보라불가사리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파지겠다. 여기 안판것 같은데? 오케이, 호두. 다섯이었나?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도 보물지도 있었죠? 비밀노트로 들어오네요. 여기. 이거 집쪽 아닌가? 이건가? 아닌데. 새총도 아니고. 이 여덟이었나? 아홉. 요 위구나. 여긴가 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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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오케이. 고급지도 나왔어요. 10개인가? 얘 석영도 좋아한다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해? 이거 너무 좋다. 한 번은 내가 밤에 화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멀리멀리 있는 불빛을 봤어. 다른 새 가족들도 어딘가 있는 걸까? 이 바닷가에 있는 거 샜나? 11, 12, 13? 힌트 좀. 북쪽에 한개 묻혀 있어. 14, 15, 16, 17. 저거는 새총으로 될까? 안 되네. 여기도 각인데? 그러네. 이거 안 팠네요. 8개네. 18. 여기도? 여긴 아니네. 19? 맞나? 몰라. 여기 들어진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구만, 여기는. 일로 와서, 9개. 그럼 북쪽에 한개 묻혀 있다는 게 아까 요거였겠네요, 저 위에. 다리 기증할 거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이거 참 고마워요. 힌트. 동굴박쥐. 강력한 열기도 견딜 수 있도록 적응했나 봐요. 흥미롭지 않나요? 뭐라고요? 그게 왜 힌트죠? 보라색 불가사리 준비됐습니다. 씨. 18개. 오케이. 하나 더 샜나봐요, 제가. 10개 됐다. 호두로 뭐할수 있는 거. 일단 거래소 한번 지어볼까요? 뚝딱뚝딱. 뭐야? 얘 파랑이는 누구야? 하이. 동전 사용할게. 거래. 뭐야, 토란. 이거는 키우는 거고. 파인애플 씨앗 이로 여기서 파네요. 근데 마그마 버섯 하나. 오케이. 토란 줄기는 뼈 조각. 열대 TV 좋다. 이거 집에 두기 좋겠다. 열대 의자 이런 거. 열대 가구들 좋네. 바나나 나무 이런 거 너무 탐나는데. 용의 이빨 5개? 저한 개밖에 없거든요. 맹고는 홍합 75개. 이런 홍합 다 팔았는데 열심히 캐줘야겠다. 카우보이 모자 토란 30개. 더블 침대. 그래, 그 수액
채찍이 달면은 수액 나오는 게 마호가니 나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여기 자라더라고. 루아오치마. 너무 귀엽다. 토란을 되게 많이 키워야겠네. 바나나 푸딩. 바나나는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는구나. 이 바나나가 달처럼 생겼잖아요. 그 레온의 오두막 앞에 뭐 상자 같은 거 그것도 바나나 넣는 것 같던데. 위에 던전 가가지고 많이 많이 모아야겠네요. 일단 힌트 한번 더 들어갈게요. 숲 완전 어둡다. 안 알려주네. 하루에 하나만 알려준다. 나는 그 오디세이 앵무새처럼 3개 정도는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분 마리오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작자분. 숨기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아.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농장으로 가가지고 저기 먼지 정령이나 잡아줄게요. 취침, 버스, 오믈렛. 얘는 수확 아직이네요. 여기도 말 데려오고 싶다. 근데 여기 비가 오긴 오나? 맨날 일기예보 보면은 해가 쨍쨍이에요. 불에 산돌 속에 네개 들어있어. 아, 돌을 캐야 되구나. 농장에 이거 하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쟤는 저번부터 슬라임 키우자 그러더니 좀 특이하네요. 켄트, 안녕 경인, 좋은 저녁이야, 안 그래? 이 말밖에 안 하네. 이거 호박 또 주나? 또 주네요, 황금 호박. 피침, 가을의 마지막 날이네요. 청나래 고사리 리조또. 아, 까마귀 녀석. 새 도마뱀이 부화했습니다. 두 번째 공룡. 둘리. 안녕, 둘리. 다 채웠다, 온실. 이제 고대 과일로 와인 만들어서 돈좀벌수 있겠네요. 울프리게 받았고, 이번엔 호미. 아, 고대부 기증 안 했었어? 기증. 드럼블록. 아. 6,000골? 많이 주네, 클린트. 내가 무기 업글 좀 많이 해서 돈좀 벌었나 봐요. 미이라된 박쥐? 그 박물관 같은 텐트에다가 기증할 것 같네요. 코트 2개 나왔다. 꿀. 역시 폭탄이 좋아. 바로 집. 취침, 2년차 가을 끝.